후에 TV 보시거나 앉아서 또는 자기 전에 하실 수 있는 전신 운동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대로 팔꿈치를 펴서 다리도 핀 상태에서 앉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보기 싫은 팔뚝살 정리할 수 있는 삼두 부위의 근육을 운동하는 운동법입니다. 가볍게 팔꿈치만 내렸다가 업! 네, 하실 수 있는 만큼 평소에 근육에 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다운 and 업! 네, 팔꿈치가 조금 약하거나 팔의 근육이 좀 약하신 분들은 살짝 하실 수 있는 만큼 다운해 주시고, 자, 다음 세트 때 무릎 세워서, 자, 어깨가 들어가지 않게 어깨 쭉 펴서 엉덩이 업! 버티는 동작. 자, 레스트 다음에 이번에는 엉덩이 그대로 업 시키시고 어깨 올리고 이 상태에서 트라이셉.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함께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이 나오면 카운트에 맞춰서 시작해 보실게요. 자, 편하게 앉으시고 가슴 말리지 않게 펴주신 상태에서, 자, 팔꿈치만 바다도 보시면서. 어깨 말리지 않게 슬로우 다운.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3, 2, 1, rest. 팔도 한번 털어주시고. 5, 다음 동작 그대로 홀딩 자세. 자, 어깨 올려요. 어깨 말리지 않게 펴주시고. 5, 4, 3, 2, 1, rest. 다시 휴식. 5, 4, 3, 2, 1. 자, 다시 한번 다운. 하실 수 있는 만큼 올라와서 삼두, 팔 뒤쪽 살로 힘이 들어갈 수 있게. 3, 2, 1, 다시 한번 팔 털어주시고. 자, 다시 홀딩. 자, 엉덩이의 수축으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느껴지시죠? 전신을 강하게 수축하는 운동. 정리하시고 이번엔 업한 상태에서 3두 운동.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하실 수 있는 만큼. 네, 오, 팔이 굉장히 단단해졌는데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홀딩. 바로 홀딩. 자, 힙에도 수축하시고 발 뒤꿈치에 힘을 더 집중하세요. 자, 마지막 한 세트씩 여기 보기 싫은 팔뚝살 정리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자, 다시 한번 업. 자, 트라이셉. 조금만 더. 5, 4, 3, 2, 1. 왜? 오. 네. 마지막 세트. 홀딩. 5, 4, 3, 2, 1. 자, 어깨 올리고 발 뒤꿈치로 밀어서 땅을, 힙에 힘을 주세요.
than to go. Five, four, three, two, one. 자, 오. 네, 팔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 스트레칭 하시고 물도 드시면서 호흡 정리하시면서 운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